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예수를 믿는데 우리 승현이가 개인적으로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승현이가 자기 삶을 보더라도 지금 많이 힘들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많이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봤거든? 내 삶이 안 바뀌어. 우리 승현이랑 상관없이 내가 도박을 좋아해요. 못 끊어. 예수님 믿으라 그래. 예수님 따르라 그래. 말씀대로 살라 그래요. 그게 안 돼요. 금요일 토요일만 되면요. 여기 저 두정동이 있잖아요. 스크린 경마장 주변에 이게 있잖아요. 공기업이야. 어떤 면에서는 국가가 운영하는 거예요. 이 스크린 경마 도박이거든? 국가가 왜 영혼들을 죽여요? 아무튼요. 예수를 믿어도 도박을 못 끊어. 믿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녔다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믿어봤거든? 이게요. 미움이 안 사라져. 아니 바뀌는 사람도 있죠. 바뀌는 사람도 있지. 그리고 또 더러 많은 사람들은 종교의식으로 다녀요. 종교의식으로. 안 다니면 좀 찝찝하니까. 근데 어찌됐든 진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안 바뀌고 그리고 처절하게 싸우다가 이 나름 힘든 사람들은 다 떠나요. 근데 있잖아요. 3일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런 있잖아요. 그런 교회 왔다가 떠나는 영혼들이 있기를 바래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영혼들까지도 건지라고 이 땅 교회를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건데 그런 영혼들이 다 떠나간단 말이에요. 성령을 몰라서. 그래서 우리 승현이가 그 오늘 이 첫 걸음이 조금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승현이에게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자라는 제목으로 10월 22일부터 설교를 했는데요. 10월 22일부터 그래서 첫 번째 소제목이 성부와 구별되시고 성자와 구별되시는 성령님을 받고요. 두 번째 소제목은 우리 실존 안으로 들어오신 성령님. 그리고 세 번째 소제목은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 네,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능력이 나오죠. 네 번째 소제목 성부의 사정과 성자의 사정을 아시는 성령님. 다섯 번째 소제목입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부터 불과 함께 거룩의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 네, 이 자체가 이 거룩의 일을 행하시는 이 자체가 로마서 8장 2절을 이론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2절이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삶이. 선생님이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을 부수는 그 역사가 원죄만 부수고 또 앞으로 지은 죄까지 부순 게 아니라 또 앞으로 다가올 죄는 그냥 있잖아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 다가올 죄를 처리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론으로만 앞으로 다가올 죄는 다 용서받았다라는 그런 피동적인 성도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로마서 8장 2절을 삶 가운데 현실화시키는 게 그게 성도다. 근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로마서 8장 2절을 이론에만 가다두죠. 이론에만 딱 가다두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다 해결됐어.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받았어. 했는데 이제 삶이 안 바뀌니까 이제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좌충.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는 자기가 장로라고, 집사라고, 주일학교 교사라고, 성가대장이라고, 성가대지휘한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삶이 엉망진창입니다.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살거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아, 이게 죽으라고 술도 안 먹어. 하루는 워낙 과장님이 오늘은 반드시 먹이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제가 직장을 그만두겠습니다 딱 하고 나가. 그 다음날 사표를 그렇게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사직서를 두고 왔습니다로 사직서를 딱 놓는 거예요. 과장님이 딱 참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네. 여러분. 신앙은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할 때 있잖아요. 결단할 때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타협하잖아요. 물에 술 탄듯, 술에 물 탄듯. 근데 내 삶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있잖아요. 술에 물 탄듯, 물에 술 탄듯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은 사실 작은 있잖아요. 작은 사건 하나를 내가 이렇게 작은 사건 하나를 말씀대로 처리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댐도요. 댐도 있잖아요. 댐도. 그냥 하루아침에 뚝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설계부터 허술하고, 감리도 대충하고, 대충 있잖아요. 대충. 진짜 있잖아요. 몰타르 있잖아요. 몰타르. 시멘트랑, 아니죠. 그렇죠. 시멘트랑 물이랑 섞어서 잘 반죽을 하고, 철근을 제대로 넣어서 이댐 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설계도 대충, 감리도 대충, 공사도 대충. 그런 문제 있잖아요. 어느 틈인가 구멍이 생겨요. 1mm의 구멍이 3mm가 되고, 그게 30cm가 돼가지고, 이 댐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 하나를 우리가 성도가 허술하게 대할 때, 우리의 삶은 무너진다. 근데 뭐, 한번 믿으면 뭐, 다 간다 그러니까, 참,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요, 제가 그랬죠? 저희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제가 힘들 때, 딱두 분이, 김목사 이런 거. 갑자기 제 손에다가요, 야, 이거 올라갈 때, 이거 차비로 해. 그 올라가다 보면요, 어떨 때는 10만 원, 어떨 때는 5만 원. 제가 개척교회 한다고. 힘내라고. 여러분들, 그게 뭐 물질적으로 뭐 아니에요. 힘내라고요.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뭘 하냐면 야, 김 목사 제가 구원론 얘기를 물어보니까요 나도 네 말에 동감하는데 나는 교회 밖에서는 너랑 나는 얘기를 안해 왜냐면 이단 되거든 그럼 교회 안에서는요 아이 교회 안에서는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될 수도 없다고 되지 못하는 영혼도 믿는 자가 온데 많다고 내가 얘기를 하지 제가요, 그날 이후로 그분이 목사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요, 이렇게 강의도 많이 다니시고, 요즘 조금 떠가지고, 부흥회도 많이 다니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데, 왜 입을 안 열어? 참,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들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 칼빈주의라는 벽은요, 엄청난 철옹성인 거예요. 엄청난 벽인 거야, 이거는. 그 와중에 있잖아요. 그 와중에 승연이 같은 아이들, 이런 용들이 죽어가는 거야. 뭐 있잖아요. 생각해봐요. 성령을 부를 필요가 뭐 있어. 그쵸? 어차피 갈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무용론에 나온 무용론. 성령님을 뭐 하러 쓸 건데? 뭐 어디다 쓸 건데? 어차피 갈 거. 자.
여섯 번째 소제목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도가 죄를 미워하며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다가올 죄 있잖아요. 다가올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가 현대교회잖아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모르다 보니까, 해결을 못 하니까 지금의 칼빈주의 이론이 편한 거야, 편한 거야. 어? 해결을 못 하니까, 해결을 못 하니까.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봐도 나름 음란하거든, 나름 나쁜 짓 하거든, 나름 하다 보니까 칼빈주의가 좋은 거야. 뭐 성령을 모르니. 자, 7번째 소제목, 교회의 역사와 함께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행하시는 성령. 오늘 여덟 번째입니다. 많이 나눴지만 우리 대치보 보면서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함께하기 원합니다. 여덟 번째 소제목, 우리 속사람, 우리 영을 강건케 하시는 성령님. 에베소서 우리 3장 우리 16절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우리 3장 우리 16절이요. 에베소서 우리 3장 우리 16절입니다. 우리 승현이 그 얼굴이 편해졌는데? 아까보다 좀 나아요? 조금 평안해졌어요? 아, 평안해졌대. 우리 길선 엄마가 기도했나 보다. 자, 우리 3장 우리 16절이, 우리 저 승현이 읽으세요. 승현이 읽어줄래요? 16절, 그 영광에. 다시요, 다시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영광의 귀엽다니까요, 승현이니까요. 딱 보니까 이게 입이 나온다는 건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예, 얼굴도 잘생겼고, 야, 우리 승현이는 목사님만 따라오면 네 인생이 많이 바뀔 거야. 어? 우리 승현이 저 솔직히 그 살기 힘들죠? 솔직히 살기 힘들죠? 여러분, 승현이 지금 몇 살이에요? 12살 아이가 살기 힘드니까. 여러분, 12살 아이가 뭘 안다고 살기, 그러니까 얘가 지금 살기 힘든 거예요, 민규야. 그러니까, 주일날 이제, 제가 사실 예배 막바지 준비하는데 막 자꾸 들어와가지고 사실 살짝 짜증을 냈어요. 근데,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우리 자영이는 손가락 만질 필요 없어. 우리 승현이가 이제 교회 오잖아요. 야, 얘가 지금요, 눈이 빛나기 시작했어. 사람은요, 자기 얘기를 하면 눈이 빛나. 하니 씨?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주일날 올 때, 승현이 선물을 있잖아요. 다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아, 오늘 내가 승현이한테 내가 문방구를 갔는데 지우개가 너무 이뻐. 야, 이거 우리 승현이가 학교 다닐 때. 지우개 별로 안 좋아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장난감이나 그런 거 좋아해. 장난감 칼 그런 거. 아, 예, 근데 그거는 승현이한테 좋지 않아서, 알았죠? 우리 여기 저 언니가 아니지, 그 누나 형들 또 우리 저 아주머니 성도님 마음 이해해줘잉. 장난감이나 그런 것을 좋아하는데. 그래. 근데 이제 그건 너한테 안 좋은 것 같아. 자, 어찌됐든 간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아, 오늘 다이소 갔는데 스프링 노트가 너무 이뻐. 값을 떠나서 승현이를 선물해주고 싶다면 여러분들 사가지고 맨 앞페이지에다가 우리 승현아 힘내라,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요, 점점 쌓이게 되면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알았죠? 맨 앞에지. 그리고 성령님 불러라. 승연아, 성령님 불러봐. 여러분. 그렇죠. 예. 여러분. 그래. 그 고백이 네 삶이 되길 바란다. 자. 그 영광에, 예. 그 영광은 15절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죠. 성부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우리 영이죠? 너희 영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는, 원본 중심의 설교를 안 해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 준비하게 되면, 그렇다고 제가 있잖아요. 즉흥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즉흥 설교를 싫어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그걸 따라요, 그거를. 그런 사람 다 망해요. 저는 오직 기록된 성경 중심을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있잖아요. 영적으로 잘 성장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원칙. 성경에 두 눈이 고정돼요. 성경에. 제가 있잖아요. 캐나다에도 저희 교회 성도가 있고 호주에도 성도가 있고 이렇게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잘 자라요. 항상 저한테 감사해요. 목사님의 존재가 저한테 너무 도움이 돼요. 목사님 감사. 이런 사람은요. 하나같이 말씀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목사님, 남편을 죽여버리고 싶어요. 목사님.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 이혼소송 걸고 싶어요. 남편이, 재산을 안 주려고 해요. 그러면 있잖아요, 제가. 그런 모든 대화 가운데, 누구라고 지금 찔림 받을 수도 있겠는데, 누가? 지금 듣지도 않으시겠지만. 하나같이 있잖아요. 하나같이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은 말씀에 집중 안 하고요. 오늘 아침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마지막 때 대비해서 음식 준비해요. 식량 준비하세요. 식량 준비하세요. 제가, 성도님, 재설교를 안 들으시는군요. 유튜브에 잡다한 거 듣지 마시고 재설교를 들으세요. 성경책 펼쳐서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식량 준비하게 돼 있나. 한 번은 있잖아요. 누가 전화가 왔는데 자기는 자기 차에다가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건조된 식량이 자기 차에 가득하대. 지금쯤 다 곰팡이 쓸었을걸? 곰팡이 쓸으면 맛없는데.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면 사는 거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때문에 우리 속사람, 우리 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대요. 강건해진대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령을 부르고 성령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 영이요, 강건해지는 거야, 강건. 여러분들, 왜 귀신 들려요? 원인은요. 귀신의 공격은 육체를 파고들거든요. 귀신의 공격은 육체 안으로 들어와요. 육체 안으로. 근데 있잖아요. 원인은 영이에요.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오는 주된 원인은 영입니다. 영. 왜요? 영이 성령과 연합해서 육체의 정욕을 흔드는 귀신의 역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연합하지 않아서 육체의 정욕을 북돋우는 귀신의 역사를 차단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귀신 들리는 원인은 우리의 영이 이게 강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귀신 안 들리는 방법. 성령님 때문에 우리 영이 강건해지니까 성령을 밀접하게 부르고 의지하면
귀신 들리는 경우가 줄어든다. 아예 나중엔 완전히 차단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을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 안 해야 돼? 의지해야 돼. 의지해야 돼. 네. 오늘 온라인 식구들이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승현이 저 설교 들을 때는 조금 조용히 해주세요.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우리 고린도 후서 우리 3장 17절입니다. 우리 승현의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원합니다. 저도 어릴 때요, 저는요, 승현이보다 더 심했으니까. 응? 한 번은 있잖아요, 한 번은. 엄마가 도박을 해가지고 아버지 그 재산을 있잖아요. 그 월세로 갖다 그걸 전세로 돌리면서 보증금을 다 있잖아요. 이 도박으로 탕진을 해가지고 어느 날 아버지가 보니까 완전히 빚쟁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반도주였어요. 야반도주. 방배동으로. 그렇게 있잖아요. 방배동에서 본동으로. 본동에서 노량진으로. 그렇게 제 삶이 노량진에서 이제 많이 펼쳐졌는데, 하루는 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신문 배달원이 왔는데 돈 받으러 온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연탄 창고에 숨었어. 연탄 창고에. 맨날 돈 받으러 오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그렇게 있잖아요. 돈 때문에 놀리고, 엄마랑 아빠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 사이에서 놀리고, 학교 가면 오줌이 안 나오고. 최근에도 있잖아. 최근에도 GS 리테일을 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소변 누르고 들어갔는데요. GS 직원이 이빨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소변을 누르고 소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눕는 척하고 그러고 나왔죠. 이게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라는 게 옛날을 기억하는 거야, 옛날을. 옛날에 눌렸던 그걸 기억을 해가지고, 이제 승현이도 더러 부분적으로 그럴 텐데. 자, 고린도 후서 3장 17절입니다. 우리 승현이 다시 한 번요, 승현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되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주의 영은 성령이죠. 자,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왜 여러분들? 근데 성령께서 어디 계시죠? 우리 마음이 계시죠? 우리 실존 안에 계세요. 자, 주의 영이 계신 우리 실존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자유를. 어떨 때요? 그분의 인도를 따라갈 때, 여러분들. 그냥 그분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연합할 때 영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강건함을 누릴 수 있다. 강건함을.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성준이요, 성준이. 우리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성령을 힘입어 이 시대에 처해 있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나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은, 이 하나님의 성령은, 이게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을 섞어서 만든 이게 문장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무슨 뜻이냐면요,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시다가 나오신 성령. 이해되시죠? 아버지 또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란 뜻이에요. 자, 내가 나 예수가 한마디로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이라는 인격체가 신적 존재가 당신과 인격이 구별된 성령을 힘입을 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요, 있잖아요. 제가 늘 그러죠.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된다. 그쵸?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전도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쓰끼리끼리끼리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더러 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현이 아빠가 저, 어저께 그 얘기 하셨더라고요.
자기가 금식을 한 3일하고 나서 제게 기도받았는데 영향력이 있었다고. 자, 근데요, 주님이 당신과 인격이 구별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성령을 힘입으면 우리의 속삶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고 나만 누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귀신도 몰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타인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 자, 오늘 소제목 9번째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성령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성령이 베드로후서 우리 1장 1절입니다. 우리 신약 385페이지 전입니다. 우리 승연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리를 힘없어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함. 네, 우리 저 2절은 환희요, 환희. 하나님과 네, 우리 3절은 자영이요.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4절은 우리 민식이님.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능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으실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지금 민시형님 그 이렇게 읽는 걸 보면요, 여러분들은 느끼지 모르겠지만 민시형님의 성경책을 읽는 그 이 말투가요, 이 음성이 바뀌었어요. 어떤 게냐면은 어떤 힘이 빠졌어요. 힘이 지금 빠지고 있어요. 힘이, 어떤 외부의 힘이 빠지고 있어요. 외부의 힘이. 그래서 민시형님 인생에 뭔가 지금 개입이 되고 있어요. 뭐가 지금 개입이 돼, 좋은 영향이 지금 개입이 되고 있다. 네. 그 앞으로도, 근데 사람 일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아껴주시고 격려하시고 커피 타주시고 사랑하시고 손잡아주시고 더러 선물도 하시고 편지도 쓰고 그런 게요 다 거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걸 다 보세요. 악의를 가지지 않는 한 이렇게 척하는 것 그 아닌 이상 하나님은요 이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그러세요. 여러분들 항상 주님 이름으로 전하세요. 주님 이름으로. 아이고 아저씨 이거 드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해야 됩니다. 항상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해야 됩니다. 항상 그게 안 나올 수 있지만 우리 입에서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만약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딱 대고 주잖아요. 그냥 동정하는 거예요. 동정. 세상 동정이에요. 예수를 얘기해야 된다. 예수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누구죠? 성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 승현아 의의를 힘입어. 예. 우리 승인의 정신 집중해야 됩니다. 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1절에 믿음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봐라. 믿음도 그냥 있잖아. 우리가 믿는 게 아니야. 어? 근데 이거는요. 그 뜻이 아니에요. 사람은 있잖아. 사람은 항상 있잖아요. 모든 걸 은혜로 여기잖아. 그러면 내가 믿은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다. 그럼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인 거지겠죠? 주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믿으라고 해놓고, 믿으라고 해놓고 당신이 주셔요. 그럼 사기치는 거지. 그쵸? 어. 사기치는 거지. 자. 하나님과 성부와 우리 주 예수를, 성자를 알므로 은혜와 십자가 은혜죠? 평강이, 십자가 은혜를 통과하면 평강이 임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성부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성부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누가 불렀어요? 성부와 성자가 불렀죠?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 덕이 없는 거예요. 아무 덕이 없어요. 아무 덕이 없어.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이 은혜와 이 평강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있잖아요. 그럼 한번 알면 끝날까요? 아니요. 사단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영적 있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관계를요. 끊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역사해요? 우리를 유혹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는 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사단이 죄악으로 우리를 흔들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은 있잖아요. 사람은 죄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알면서 벗어나요. 믿음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라가야 돼. 무엇을요?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우리는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야 돼, 더욱. 주님을 알고 성부를 아는 이 행보를 멈추면 안 돼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구원이죠?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진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러분들 육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게 뭐예요? 죄죠? 죄를 피한다. 여러분 능동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육신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육신의 온갖 쾌락을요. 성령을 의지해서 능동적으로 피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거예요. 이게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있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어요. 자,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까? 저는 자주 찾는 구절이지만 이 5장 5절을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길선이 어머니요. 우리 길선이 어머니 소망이 여러분들 그 제가 상담하면서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앙이 뒤틀려 있고 인생이 뒤틀려 있어. 이 있잖아요. 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 성품이요. 이 마음이 이 멘탈이 이 정신이 있잖아요. 이 어릴 때 부모에게 사랑받지 않은 영혼들이 이 멘탈이 다 깨져요. 성품이 이게 다 이게요. 이게 다 부서져요. 부서져. 근데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들어오시죠. 자,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 성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대요. 그리고요. 부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계속 확인시켜주세요. 너를 사랑하셔. 나 벌써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계속 강조하세요. 계속. 그래서 있잖아요. 아, 내가 사랑. 내가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고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게요. 이게 신의 성품에 동참케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럼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사랑은요. 사람의 근본을 바꿔요. 더군다나 있잖아요. 인간의 사랑이 러브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정말 제가 목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한이 없어. 한이 없어요. 한이 없어. 한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셨고 그 사랑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그 성령은 그 사랑을 확증하세요. 확증하세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잊지 마라. 그 사랑을 떠나지 마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거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 22절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린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벌 없는 겁니다. 잘 읽었어요. 잘 읽었어요. 잘했네. 여러분, 성경은 영서입니다. 영서. 영의 글이다. 성경은요, 세상 글이 아니에요.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책이고,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판을 기록한 마음의 글이에요. 마음의.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우리 저 재홍 씨가 많이 그럴 것 같아요. 자비와 우리 재홍 씨 그럴까? 재홍 씨가 영성아 제가 그래요. 제가 있잖아요. 참 이게 읽다가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읽다가 중단돼요. 와. 그래서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소리내서 우리 승연이 앞으로 학교 갔다 오면 5분을 읽잖아요. 성경을 마태복음을 5분을 소리내서 읽어요. 그러면요. 이게 있잖아요. 성경은 영의 글이기 때문에 사람의 있잖아요.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요. 그게 뭐냐면요.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린 게 뭐냐면 믿음의 통로가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귀를 열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짐승 새끼들이 이 강아지 새끼들이 처음에 태어나면 눈을 못 떠요. 근데 때가 되면 눈을 떠요. 자,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은요. 믿음의 귀가 열려야 되고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성경을 읽게 해라. 그 아이 인생이 바뀐다.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아가페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이 아홉 가지 이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걸 이 역사를 막을 게 없다.
이 가운데 있잖아요. 이 가운데. 이 아홉 가지가 사실 이 아홉 가지가 성령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들. 신의 성품이다. 이 아홉 가지가요. 신의 성품이야. 신의 성품. 아가페, 아가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조건 없이. 그래서 아들을 내놓으신 거예요. 응? 기타 있잖아요. 희락. 희락도 마찬가지. 이 가운데 몇 개 볼까? 몇 개만 신의 성품에 대해서 요한일서 우리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하시라.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 일이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이걸로 있잖아요. 이걸로 우리의 실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있잖아요. 이렇게 누구를 도우려고 하는데 자꾸 척을 해요. 사랑하는 척. 남한테 보이려고 해요. 남한테 보이려고. 자꾸 이렇게 드러내려고 해요. 예, 결단코 못 갑니다. 결단코 못 가. 내가 가짜란 걸 스스로 알 텐데 스스로 아는데도 못 가면 비극이죠. 알면 돌이켜야 되는데. 자, 근데 있잖아요. 16절 중간에 하나님은 아가페래요. 하나님은 아가페다.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단추가 아가페로 문을, 포문을 엽니다.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이렇게 확,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확증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자꾸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그럼 있잖아요. 사랑은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나에게도 그 아가페가 흘러나가요. 나에게도 흘러나가, 나에게도. 나에게도 흘러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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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나가. 응? 그래서 이 성령의 아홉 가지 가운데 이 첫 번째 단추가 아가페라는 거예요, 아가페. 만약에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면은 이게 있잖아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인 이 사랑이 아가페가, 아가페라는 단어가 아니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아가페가. 왜요? 하나님 거거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것을 나에게 붙다 보니까 나도 그 아가페가 흘러나가는 거야.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 자,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홉 가지가 있잖아. 나름 주렁주렁 맺혀야 그리스도의 신부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성격이 개떡 같아요. 어? 야! 어? 야! 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거면 더! 그래서, 아니, 하루를 교회를 갔는데, 내가 조폭인데, 저 이제 그만 좀 이제 조폭 청산하고 제대로 믿으려고 갔는데, 아, 그 교회에서 싸움이 났어. 간날 첫날. 막 장로님이랑 막 부목사님이랑 막 이놈 저놈 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 뭐야 이게? 근데 마침 그날 설교가 성령의 열매야. 그래서 어? 온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 온유는 부드러운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온유, 마음이 상대방을 향하는 마음이 부드러운 겁니다. 근데 일을 딱 끝나자마자 부목사님이랑 사내님이랑 싸우는데 온유는커녕 내가 조폭 두목인데 난리가 났어. 교회가 그냥 난리가 났어. 그러냐, 여러분. 그 조폭이 믿겠어요? 안 믿지. 자, 1장 16절에 우리 승인해 다시 한 번요. 그러나 내가 금속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인정 오랜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너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인 되게 하러 하십니다. 네. 마지막 자치기까지. 그러게요. 어. 우리 온라인 식구들 가운데 어, 왜 자꾸 승연이를 시키지? 어? 더러 답답한데? 왜 그럴까요? 오래 참으니까. 오늘 이 예배가 승연이에게 정말 기억이 남는 예배가 되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승연이만 시켜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 말씀 듣는 시간에 승연이가 거의 주인공이 지금 되고 있거든. 이 아이 마음이 약간 격앙되고, 야 오늘 예배 재밌다, 어? 야 천안교회 재밌는데, 어? 야, 괜찮네. 야, 다 떠나서, 어 비록, 어, 야 그런 생각이에요? 야 약간 좀 어리버리하지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야, 그렇죠? 내 말이 영이 됐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말이 영이 됐어요. 영.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경은 영서야. 영서. 영의 글이다. 그러니까 이 영의 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승연이가 읽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승연이 눈에 비춰지고 승연이가 읽는 그 영의 말이 승연이 스킨이잖아. 스킨. 이 털이요. 이 솜털을 스쳐 지나가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승연이 마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다. 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나 바울에게 먼저 1절 주님이 오래 참았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은요, 그렇게 있잖아요. 모세를 받아오기를 오래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렇게 도전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오래 참아요. 안 그랬으면요, 광야에서 벌써 쓸어버렸어. 그리고 지금도요, 하마스랑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 민족을요, 지금도요, 한 영혼을 기다려.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것들아. 응? 이거 있잖아요. 한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다. 그래서 있잖아요. 사, 희, 화, 오. 네 번째 열매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홉 가지가 나름 맺혀지지 않으면 스스로 있잖아요. 나는 지옥 가면 된다라고 스스로 있잖아요. 생각하면 돼. 자, 골로새서 우리 1장 20절입니다. 그래요. 있잖아요. 사람이 바뀌는 건 말씀밖에 없어. 우리 한의교님 있잖아요, 한의교님. 우리 한의교님도, 저는 한의교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제 말 모르죠? 자, 제가 자주 주차장에서도 한의교님한테 주차장 바닥에다가 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이렇게 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척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항상 있잖아요. 저 같은 부족한 목사를 찾아와서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끼니를 여기서 해결하시고 뭐 쌀을 축내도 감사해요. 축내는 게 아니야. 오히려 저를 도와주는 거야. 여러 영혼들이 저희 교회에서 수요일 금요일 때 식사를 하세요. 이 쌀을 축내는 게 아니라 교회를 돕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 90도 절할 때가 있는데 저는 척하는 사람이 못 돼요. 저는 척 인생을 못 해요. 그냥 제 마음 그대로입니다. 자, 우리 1장 20절이요. 우리 재홍씨요. 재홍씨.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입으사 마음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사희화, 세 번째 열매죠. 그렇게 그냥 화평을
그렇게 그냥 있잖아요. 관계를 있잖아요. 부드럽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관계를 풀기 원하는 거예요. 뭐든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막힌 담이 없어. 담이 헐어져야 돼. 담이 헐어져야 돼. 마음 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화평도요. 신의 성품.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이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1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라이, 마지막으로 라이, 라이. 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다. 그러니까요. 희락 있잖아요. 이 기쁨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요. 기뻐하세요. 그래서 태양을 창조할 때도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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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현이 안 웃네. 이제는 명왕성을 만들면서 내가 얼마나 전능한지 인류가 알길 원한다. 근데 뭐 알길 뭐라고? 소수만 알지, 그쵸?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민규를 만들 때도 아이고 콧구멍 아이고 귀여워라 그냥. 우리 승현이를 만들 때도요, 승현이가 이 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아이고 귀여워라 그냥, 아이고 이뻐라 그냥, 아이고 기뻐라 그냥. 승현아, 나는 너의 네가 만들어짐을 내가 기뻐하느라 그랬었고요. 승현아, 내가 기쁘다. 하기야 뭐 이 땅에 태어나는 어떤 사람 영혼이든 간에 기쁘지 않으셨겠어요, 그쵸?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냥 스스로도 기뻐하시고요, 스스로도 삼위 간에 서로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부으세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진짜 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의 신분은요, 내가 일하는 장소가 협소예요. 내가 일하는 내가 일하는 사무실이 있는데, 내가 저 사장한테 술 한 번 찍혀가지고, 내가 대리인데 조그만한 방을 주면서 거기가 일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알아서 나가라는 거지. 근데 속으로 있잖아요. 한마디로 갇힌 신세인데 속으로 있잖아요. 브라인드를 다 내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술을 안 먹겠다라고 제가 화낸 적도 없고 그렇게 도도하게 할 적도 없는데,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한 것이라서 제가 술을 안 먹었는데, 지금 비록 스스로 나가라고 이 구석진 방에 죄를 가뒀는데, 하나님 길에서 빌어먹더라도 당신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친구 아들이 승현인데, 승현이가 아직 힘든데, 승현이에게 도전을 주려면 제가 우선은, 제가 자주 그 집에 놀러 가는데 승현이에게 도움을 주려면 제가 말씀대로 살아야 걔한테 진실로 참된 기독교인의 삶을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자, 우리 하나님은 희락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기쁨이 넘치는 고난이 따르겠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이웃에게 기쁨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오늘 승현이가 왔습니다. 우리 온라인 식구들, 승현이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궁금해할 텐데,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영적으로 지금 많이 눌려 있는데, 우리 온라인 식구들 가운데 우리 승현이를 위해서 하루 1분이라도 우리 승현이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절대로 1분 기도도 잊지 않습니다. 물 한 그릇도 기억하시는데, 누군가를 위한 1분의 기도가 물 한 그릇보다 천만배 귀합니다. 기도는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늘 보좌로 올라갑니다. 주님, 우리 온라인 식구들도
기억날 때마다 우리 승현이를 위해서 우리 승현이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히브리서 4장 12절의 검으로 우리 승현이 전 인격체를 이 말씀의 검으로 두루 돌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우리 식구들 또 온라인 식구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